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친애적 연애적 대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이 남자 캐릭터가 굉장히 특이해요. 굉장히 버럭 화를 자주 내는데요. 첫 번째 장면부터 이렇게 화를 냅니다. 자, 꼬라! 하고 소리 질러요. 꼬는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얘네들과 경기를 하고 돌아오는 차 안인데, 경기 졌나 봐요. 그래서 지금 팀원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참고 있다가 꼬라! 라고 얘기해요. 충분해. 됐어. 그만해라는 뜻이죠. 네. 자, 너희 싸우는 거 이제 지긋지긋 그만해. 네. 그 정도면 됐어. 충분하다라는 뜻이고요. 슈러 미사일. 슈러 미사일. 슈는 치다. 경기에서 져놓고 여기서 러를 써가지고 한번 상황이 종결된 걸 얘기하죠. 그리고 경기에서 졌는데 하이오 리엔 차오. 여기서 리엔을 얼굴보다는요. 낯짝으로 해석해 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경기에서 져놓고 심지어 게다가 또 있냐 뭐뭐 할 낯짝이 있냐 차오 싸울 낯짝이 있냐 네 슈러 미사일 하이오리엔 차오 요거 한 방에 쭉 읽어보거든요. 그 대사 보면 거의 성조의 변화가 없다시피 해서 그냥 쭉 슈러 미사일 하이오리엔 차오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 비에이웨이 요거는 제가 중요한 표현이라고 여기다가 따로 별표 찾았어요. 이걸로 우리 작문 연습도 해볼 거고요. 비에이웨이 이웨이는 뭐뭐 인줄 알다. 이거는 중요한 게요. 사실과는 다르게 생각했던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워 이웨이 다시 워더 남펑요. 나는 걔가 내 남친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나 혼자 그냥 짝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웨이는 알고 보니 사실과 다른 경우 쓴 표현입니다. 근데 비에까지 붙었죠. 그러니까 뭐뭐인 줄 착각하지 마라라는 표현을 비에이웨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나러디얼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나는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건데 손으로 드는 거니까 뭔가 확실하게 내 손에 딱 거머쥐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1등이나 2등 같은 거 우승이나 아니면은 준우승 같은 걸 거머쥘 때 그런 걸 땄을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디얼은 2등을 얘기하겠죠. 나러디얼 2등 해놓고서는 지우 바로 거의 지오차이 쨔오차이는요, 잘 쓰지 않아서 제가 바이두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을 그만두다. 네. 辞职 不干이라고 바이두에 이 뜻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직하고 不干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쨔오차이는 그만두다, 포기하다, 중도에서 이제 하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해보면요. 나러디얼 2등 해놓고 하차할 수 있다고 포기할 수 있다고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라는 표현입니다. 비사이 장상 只有2个名次. 경기장에서는요 두 가지의 그 등급만이 존재를 한대요. 冠军 우승 아니면 废物. 废物는 뭐 폐기물 같은 거 얘기할 때 써요. 그러니까 조금 극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승 아니면 다 쓰레기야 라는 표현을 이 리더가 되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또 소리치면서 네, 동러마 하죠. 네, 동러마라는 표현을 이해했나라는 표현이고요. 네, 이해했어? 내말 알아들었어? 라고 한번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동러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듣고 있던 저는 직원, 이제 팀원이 얘기하죠. 라오따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라오따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대장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그, 한샹엔이 여기서 팀원, 그러니까 팀장 역할을 해요. 그리고 팀장이라고 하면 뭔가 사무적으로 들리잖아요. 조금 더 친근하게 표현하는 표현법이, 예, 라오따입니다. 대장님, 사부님,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오따, 니 취나, 어디 가요? 그 다음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표현인데,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 우리가 잘못했어요를 중국어로 하면 그냥 웜은 추얼로잖아요. 그죠? 추어가 잘못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웜은 추얼로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못한 걸 알아요라고 知道를 거의 넣어서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사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어라고 상대방한테 용서를 비는 경우, 我错了，我错了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我知道错了 하고 知道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我们知道错了，我们知道错了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老大，你没事吧？여기서 발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지? 괜찮기를 바라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괜찮은 거죠? 니 메이쉬 봐. 삐에서 와라 왔다. 가지 마세요 하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이엔이라고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这个男人 叫 한샹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 이름 얘기할 때 叫를 쓰죠. 한샹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KK 俱乐부, 俱乐부는 우리 해외 공부할 때좀 들어보신 적 있죠.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클럽, 俱乐부. KK 클럽의 도즈런 투자자이자 라오반 사장이에요. 네. 그리고 두이엠은 喜欢叫他 라오다. 그리고 팀원들은 이제 라오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라오다. 친근하게 라오다라고 부르는 걸 喜欢 좋아한다. 자, 就在2天前 바로 2天前 여기서 주의하실 게 2天前 2天이 정말 이틀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며칠 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2天前, 타더 俱乐部 刚输了一场 网络 안전 대회의 비赛. 근데 여기 网络 안전 대회의 비赛를 영어로 얘기하거든요. 뭐 CTF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들리지 않을 거예요. 걔네 클럽이, 그날 걔네 팀이, 졌대요. 그리고 이 장은요, 네, 경기 시합을 세는 양사죠. 이런 경기에서 졌대요. 그리고 미야오는 정말 10분 초 단위에서 뭘까요? 네, 초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 타이밍, 딱이 순간, 이 순간에도 다 하이부지다오시세. 그는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를 것입니다. 나는 동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산지 科学 专业 研二在读. 자, 컴퓨터 과학 전공을 이제 在读. 두는 이제 여기서 우리 그뭐 두슈라고 하면은 책을 읽다도 되지만 학교에 다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두슈. 요것도 같이 알아둘게요. 두슈. 그죠? 학교에 다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두, 在读. 여기서 在는 진행형이고 두는 학교에 다니는 중이래요. 근데 研二이래요. 네, 研二은 研究生二年级. 연지우성은 대학원생이고요. 그리고 2년지는 2학년이죠. 그래서 요걸 또 줄여가지고 연얼이라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대학교 1학년생이라면 따이라고 하죠. 따얼 이렇게 하고요. 요런 거 마찬가지로 연지우성도 연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 전공 대학원 2학년을 지금 다니고 있다. 그리고 很巧, 巧는 우리말로 치면 이제 사전에 공교롭다라고 나오는데 이 공교롭다라는 의미가 한국적인 의미로는 되게 안 좋은 일이 겹쳤을 때 쓰잖아요. 근데 이 치아오는 좋은 일이 겹쳤을 때 많이 써요. 정말 뭐 우연의 일치이다? 네, 타이밍이 잘 맞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워더 주원이 내 전공이랑 跟 왕로 안전 아까 얘네가 왕로 안전 비스타사이더 비싸에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나간 이 대회의 그 컨셉 왕로 안전이랑 요관 관련이 있다. 여기서 알아두실 패턴은 跟 땡땡 요관하면 뭐뭐뭐와 요관 관련이 있다. 자, 好像是 이거 외워볼게요. 老天注定的. 老天은 하느님을 얘기하고요. 注定은 결정하신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정해진 운명인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好像은 뭐뭐인 것 같다죠. 하늘이 정해진 것 같다. 뭘 정해놨냐면은 여기 我和他会认识. 여기서 후이는요 뭐뭐일 것이다, 미래에 뭐뭐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표현이에요. 나랑 그 사람은 서로 알게 될 것이라고 老天이 주딩한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첫째 날 공부해봤고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걸 리핏으로도 올려놓잖아요. 이 리핏에서 구간 반복 진짜 여러분들 너무 편하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구간 반복 진짜 열심히 여러분 해보시면서 입에 달달달 붙도록 따라해봐 주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제 대본 공부는 너무 여러분들 대본 제 영상 듣는다고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그것도 또한 시간 낭비일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혼자 대본 파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보다 누가 옆에서 막 설명해 주는 거 듣고 대본을 보면 또 이해하시는 정도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조금 의도하면서 네, 빨리빨리
빨리빨리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잘 수고하셨고요. 그럼 2일차 때 뵙겠습니다. 다시 또 싱크라. 짜이첸.